오늘부터 울산시와 5개 구군이 가구당 재난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합니다. 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김문희 기자입니다. 울산 중구 중앙동 행정복지센터. 이른 아침부터 주민들이 줄을 섰습니다. 몇 년도생이세요? 가구당 10만 원씩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동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주민들. 오는 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주민번호 끝자리로 착각해 헛걸음을 하는 주민들이 많았습니다. 아니, 이제 끝자리 아닙니까? 연도의 끝자리 봐요. 10만 원짜리 준다 해가 그래 오니까 예 날짜가 내리라고 내려오란다. 그 내려온다. 680여 가구가 거주하는 중구의 한 아파트.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들로 통로가 북적입니다. 대단히 아파트 100여 곳에는 이렇게 현장 접수처를 설치해 운영합니다.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사전에 안내방송을 해 주민들의 혼란을 줄였습니다. 총 9개 동이 있는데 3개 동씩 한 3시간 정도씩 간격을 두고 주민분들이 오고 계세요. 그래서 큰 무리 없이 이제 몰리는 시간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.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대형마트 등을 제외한 전통시장, 주유소, 음식점 등에서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울산시는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에게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설명절이 다가오기 전까지 지원금 지급을 최대한 끝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.